안녕하세요. 노틀담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글씨를 빨리 쓰는 단 한 가지 방법,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그 방법은 바로 이어쓰기입니다.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 한 가지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우리가 빨리 메모를 한다거나 글씨를 빨리 써야 할 때 이 이어쓰기가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합니다.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예를 들어서 여기 대체로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들을 최대한 이어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대자도 이렇게 한 번에 이어서 대체로 최대한 이어서 썼습니다.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게요. 여기 밑에 세계화가 있는데 세계화도 최대한 이어서 세계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어서 이렇게 세계화 거의 한 글자를 한 번에 썼습니다. 물론 있는 글씨체에 적용한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었었기 때문에 쓰는 속도가 아주 빨라졌습니다. 이렇게 글자들을 최대한 이어서 쓰고 이런 방법으로 자꾸 써버릇하고 연습하다 보면 글씨를 빨리 써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이어 쓰는데 필요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 꺾인 부분들을 최대한 굴려서 쓰는 겁니다. 기역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개자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 꺾인 부분을 이렇게 곡선으로 굴려서 씁니다. 이렇게 이렇게 니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기를 굴려서 나 너 디귿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굴려서 긋고 이렇게 굴려서 쓰거나 아예 처음서부터 한 획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자를 쓴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거나 긋고 2획에 쓰거나 그냥 한 획에 쓸 수 있는 거죠. 다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개념인데 획수를 줄이는 겁니다. 이 리을 같은 경우에 받침으로 쓸 때 이 3획의 리을을 하나, 둘, 셋 이 3획의 리을을 이렇게 한 번에 날려 쓰듯이 쓰는 겁니다.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자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미음 쓰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거예요. 한 번에 이렇게 숫자 2 쓰듯이 마 쓰고 이렇게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비읍 마지막으로 비읍 같은 경우에도 이게 4획인데 하나 둘 셋 넷 줄여서 2획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획수를 줄여서 쓰는 겁니다. 별 같은 경우에도 별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쓰면 더 빠르겠죠? 이렇게 별. 네, 오늘은 글씨 빨리 쓰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. 제 영상들 중에 글씨 빨리 쓰는 방법이 자음 모음별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